뜬뜬뜬뜬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Yeah. 대국민 식욕증진 프로젝트 만나면 좋은 친구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마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사부님! 네, 잘 보냈습니다. 아, 네. 잘 보냈습니다. 왜 이렇게 침착하시죠? 차분하게. 차분하게 가고 싶어요. 아, 네. 굉장히 우아하십니다. 마더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어요. 아, 오늘 너무 화사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마케비! 왔어? 야? 아주 아주 베리 나이스하게 잘 지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나 잠깐 요즘... 미국 갔다 오더니 미국 사람? 영어 공부하다 봅니다. 네, 마케비도 글로벌 식욕증진을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마친구가 오늘은 또 맛있는 여정을 떠났는데 어디로 갔냐면요. 이번엔 평창군 진부면입니다. 오, 진부를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마더님, 진부는 어떤 곳입니까? 아, 진부 제가 잘 알죠. 오. 알 수밖에 없어요. 왜요? 네, 하여튼 진부는 안 알려주세요. 예, 보배 진짜에 정말 넉넉하고 부활 부자 해서 농토도 넓고 좋고 부자들이 많은 동네 이런 지명이에요. 그래서 진부 사는 사람들한테 진부는 어떤 동네 하고 딱 물어보잖아요. 그럼 오래 사신 분들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는 주워요. 추워. 아, 네. 또 하나는 부자가 많아요. 아, 리치. 리치 앤 콜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기 속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게 해발 700곶이라 그래요. 어, 맞아요. 그래서 진부를 또 햇빛 700이라고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햇빛 700. 좋은 공기 속에. 예. 그랬다 보니까 평창군이 넓어도 이 진부면이 그 인구도 제일 많고 농지도 제일 넓고 하여튼 진부 좋은 곳입니다. 네. 시댁이 진부래요. 아씨. 결정적으로 잘 아는 이유는 마지막에 알려주셨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진부에도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친구 4명이 어디를 갈까 부단히 고민한 끝에 네 군데로 딱 모았죠. 첫 번째는 제가 좀 자랑을 할까 합니다. 엄청난 걸 드셨다고? 저 진짜 그림만 봐도요. 푸짐하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넉넉하고 그리고 부유해 보이는 그런 음식을 먹고 왔습니다. 기대되시죠? 그 쌀랑한 바람이 불고요. 또 이제 계절이 변하는 그 길목에서는 뭔가 뜨끈하고 몸에 좋은 음식 먹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전 오늘 그런 걸 먹으러 가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여기에 뭔가 특별하고 귀한 음식이 있다 그래서 제가 네, 자신 있게 손 들고 먹으러 왔습니다. 네. 아, 예. 저희는 네. 산양삼이 들어간 아, 귀한 백숙을. 산양삼? 산양삼이요? 예, 예. 어? 산양삼입니다. 오. 사장님이 또 음식 진짜 잘하시게 생겼다. 오, 진심이신 분이에요. 그러면 제가 오늘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그 잘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백숙은 흔하잖아요. 백숙은 뭐 많이들 잘 알고 있는 요리인데 산양삼이 들어간다는 게 정말 잠깐만. 특별하더라고요. 사이즈가 엄청 큰데? 표정 딱. 우와. 우와, 발바닥에 우리 피디님만 해. 우와. 아니 가마솥에다가 끓이는 거예요? 네, 제일 매력적인 게 일단 첫 인상이 가마솥을 쓰네요. 와. 그러게요. 야. 식당인데도 가마솥을 저걸 산속에서 산양삼을 재배하시면서 쓰던 걸 가지고 오셔서 걸었대요. 아우, 다 크기 봐. 헐, 국물 봐요. 뭐야? 전복은 전복도 저렇게 견뎌분? 넉넉하게. 와우. 와. 야, 진짜 완벽한 보양식이다. 와, 맛있는 게 오고 있는 소리. 와. 우와. 밑반찬도 많이 주시나 봐요. 뭐 한정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자신은 뭐 삶과 닭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반찬. 능계순마. 능계순마요? 네. 그건 뭐예요? 아, 능계순마라고 네. 말려가 애기 아빠가 산에서 이제 그 조금 심어놨는데 잘 나가지고 봄에 네.
해놨다가 말려놨어요. 아, 나물 종류인가요? 네, 네. 산나물. 몸뚱이고. 이거는요? 이거는 묵나물이에요. 묵나물. 티나물. 네. 아니, 근데 이것도 주세요. 예. 네. 와, 얘는. 이거는 이제 와가지고. 네. 네, 이제 한 뿌리씩 주는 거. 허, 이건 이 정도면 몇 년 된 거예요? 8년 됐어요. 허, 이게요? 네. 와, 8년. 저걸 그냥 주셔요? 네. 제가 듣기로는 산삼이랑 비슷하게 자라는 거라고 하거든요. 와, 요게 이제 나이를 알려주는 거라고 봤던 기억이 있어요. 이건 어디부터 먹어야 돼요? 위부터 먹는 게 좋은 건가? 뿌리부터 먹는 게 좋은 건가? 어, 근데 이 뿌리 끝까지 잘 살아있어서 신기하다. 어. 끝났습니다. 우와! 와! 호둥닭 한 마리라 그래서 진짜 크네요. 저 진짜 큰데? 와, 거기 옆에 전복이랑. 근데 적합한 사이즈로 그러면 이제 키우시는 거고 그리고 최고의 맛을 내시는 거잖아요. 아니, 삼이 꽤 많이 들어갔어요. 제가 한 3만 10뿌리 이상씩. 와, 3이 10뿌리 들어갔다고요? 기다림의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라서 쉽지가 않으셨을 것 같은데. 한 20년 전에 이제 털을 잡고 삼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상영삼을 재배하게 됐어요. 예전에 저렇게 산속에서 이제 저거 키우시면서 저기서 지내신 거예요. 그래서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 가마솥 걸어놓고 닭 이제 키우셔가지고 대접하던 백숙을 이제 진부에서 하시죠. 평창이 워낙에 산이 좋습니다. 산이 좋고 물이 좋고 그렇다 보니까 이 산양삼도 여기서 이제 특화해서 잘 키우고 있는 건데요. 놀러 오시면 꼭 한번 네, 한 그릇 하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죠? 네. 어떻게 먹으면 더 맛있습니까, 사장님? 일단 삼을 네, 이거 맞아. 드셔야 돼요. 천천히 오랫동안 꼭꼭 씹으셔서 드셔야 돼요. 아, 그래요? 되도록이면 이제 공복에 먼저 먹고 잠시 기다렸다 이제 닭을 드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사장님 혹시 더 좋은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전 조금 이제 씹고 있을게요. 이거 좀 닭을 제가 분리를 해드릴게요. 우리 아삭아삭. 달도. 우와, 닭다. 아, 우와. 호종닭이. 닭다리가 맛대장 다리만해. 닭표정분이 다 삼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드시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잘 삶아야 부드럽고 맛있는데 가마솥에 삶았으니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야말로 약이네요, 약. 잘 다려진 약이네요. 와. 제가 사실은 걱정했거든요. 아이고, 이 다리를 먹음직스럽게 뜯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했는데 다 손질해 주셔서 아이고, 살코기부터 먹어도 괜찮겠는데요. 왜냐면 너무 많아서 어디에 다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와, 이건 가슴살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만 이걸 볼 수는 없어요. 잘 먹을게요, 사장님. 진짜 감사합니다. 먹음직스럽다. 네, 버섯도 들어가고 아까 보니까 여기에 뭐가 또 있냐면요. 이게 다 조화를 이룬 것들이죠. 이거 봐! 다리 하나가 이렇게 커요. 다리 하나가 이렇게 크고 살을 발라놓으셨고 여기에 아까 전복이 있었는데 아, 찾았다, 찾았다. 이렇게 전복도 있고요. 전복도 넣으셨어요, 전복도. 삼이 들어가서 같이 고아진 닭고기. 여러분은 어디 좋아하세요? 저는 가슴살 좋아하거든요. 자. 국물을 좀 먹어봐야겠네요. 와, 국물이 벌써 뽀얗네요. 와. 진짜 궁금하다, 국물 맛은. 짜증나. 와, 생각났어. 국물 색깔. 국물 한 그릇 먹고 나면 기운이 불끈 생길 것 같아요. 색깔. 정답입니다. 삼이 10뿌리 가까이 들어갔지만 넘게 들어갔지만 뭐 냄새가 막 삼 냄새에 쓴맛이 난다거나 그런 냄새가 난다거나 하진 않아요. 와. 특유의 그 냄새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 잡아주나 봐요. 절충이 되나 봐요. 굉장히 담백하고 약재랑 이렇게 조화가 잘 돼서 간도 딱 맞고요. 소금을 안 찍어 먹어도 맛있는데요? 오, 맞아요.
기본 간이 되어 있어요? 네. 간이 어느 정도는 돼 있어서 굳이 소금을 안 찍어도 저는 괜찮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일단은 가장 좋아하는, 제가 가장 선호하는 살, 네, 저는 닭가슴살. 뭐 운동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저는 그냥 닭가슴살이 좋더라고요. 진짜 간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특별히 소금 안 찍고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리예요. 이게 다리예요. 놀라지 마세요. 이게 다리예요. 자, 퇴근합시다. 다리도 살을, 이게 혼자서는 절대로 먹을 수 없는 양이고 네 분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네 분 충분히 드실 수 있고 확실히 토종닭이라 아주 살이 탱글탱글합니다. 요거는 닭다리살. 보통 토종닭 앞자가 질기라는 그 선입견이 있는데 어때요? 가마솥에 한 시간 넘게 구우니까 아무래도 좀 닭다리살은 지금 쫄깃한 느낌? 닭가슴살은 되게 부드러워요. 제가 얘랑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오늘은 얘가 진짜니까. 이렇게 해서 3을 올리고 일단 요게 집중해야겠죠? 이렇게 드시고 싶겠다. 아, 몸보시라도 가고 싶다. 눈 몰리네. 아이, 아까 생거 3을 씹었을 때는 크게 쓴다는 느낌 안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3인가 하는 느낌보다는 아삭아삭하고 이렇게 단맛이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확실히 익힌 걸 먹으니까 아, 인삼 또는 우리가 생각했던 인삼이나 아, 삼 향이 나네요. 근데 국물이 진국인데요. 국물 진짜 맛있네요. 그러게. 국물을 너무 먹어보고 싶네요. 그러네요. 맛친구 4명 가서 딱 먹기 좋아요. 오. 그게다가 그럼 가야 되겠네. 아니면 죽을 해주시나? 아까 사장님 만드실 때 보니까 닭 기름을 따로 빼거나 그대로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아니요. 기름기가 있습니다. 기름기가 있는데 이게 직접 키우시는 닭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열심히 잘 돌아다니는 좋은 공기 마시면서 돌아다니는 닭들이라 그런지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지방은 없고요. 아주 고소한 육수를 내주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국물이 아이고 말해서 뭘 하우야. 아이고야. 닭누린내 이런 거 없어요. 절대. 아, 좋은데? 왕. 감자. 적당히 익은 저 감자도 너무 맛있어요. 저 국자 진짜 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감자가 어떻게 감자 엄청 큰가 보네. 이렇게 으스러져요. 파사삭 으스러져요. 아우. 포슬포슬하게 잘 익었네. 네. 이거를 이렇게 포실포실한 감자에 저는 국물을 쪼르르 해서 제대로 드셨다. 아, 이제 저도 먹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어요. 제대로 드셨다. 나물을 더 얹어서 먹어봤고요. 잘 어울려주고 좋습니다. 전복, 아우. 이거 제가 한 입에 다 먹는 걸 보면 너무 부러우실 것 같은데? 오, 입이 커졌어. 국물도 진짜 좋은데? 와. 포종닭. 전복, 또 거기에 또 부드러운 감자, 그리고 뭐 버섯 이런 거 말할 것도 없이 식감들이 또 너무 좋네요. 맛있는 식감이야. 지금 전복이 워낙 시려가지고 씹는데 좀 시간이 걸리긴 했어요. 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일부러 이걸 준비했거든요. 누군가가 왜 이거를 막 이러두만 누가 밥 먹으러 가면 많이 하던. 그러니까요. 아, 좀 벤치마킹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지금 등 뒤에서 열이 이렇게 쑥 오르는 느낌이 있어요. 와. 정말 추울 때 가서 먹으면. 그러니까. 네. 그날 또 추웠잖아요. 아주 뜨끈해지고 몸에 기운이 활활 나겠더라고요. 근데 아까 사장님이 뭘 준비하시는 걸 봤는데. 사장님!
물 바스락 바스락 하셨거든요. 오우 야. 우와. 직접 그러면 담그신 거죠? 오우 메인 이벤트. 우와. 7년 전 사장삼으로 담근 사장삼. 와 이파리까지 저렇게 예쁘게 잘 들어가 있네요. 예예. 예. 7년근 사냥삼을 넣고. 네 그렇습니다. 요 보고 계시는 건 네 사냥삼으로 담근 술입니다. 사냥삼이라는 게 저는 들었지만 사냥삼, 장례삼, 그리고 뭐 인삼, 산삼 종류가 많단 말이에요. 좀 구분을 해주신다면. 일단 인삼은 이제 밭에서 뭐 인위적으로 재배를 하는 삼이고요. 장례삼은 예전에 이제 호칭이 장례삼이었다가 이제 임업진흥원에서 사냥삼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사냥삼으로 장례삼이 사냥삼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지. 사냥삼은 이제 산에서 우리가 씨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직접 산에다 씨를 뿌려서 인위적으로 재배를 하는 삶이 사냥삼이고요. 산삼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자연적으로 뭐 새가 뭐 씨를 뭐 날러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자란 게 또 산삼입니다. 산삼은 정말 자연이 만들어줬다면 산양삼은 그 자연의 기운을 사람이 직접 또 산에다가 뿌려서 잘 키우는 거네요. 어허, 장례삼이 산양삼으로 이름이 바뀌었답니다. 어디 살을 또 먹어봐야 돼? 날개도 아니 뭘 찾기가 엄청 힘들어요. 아 여기 살 엄청 부드럽겠다. 아 저거 뭐? 이게 다리 관절 같은데요. 부러우실 수 있... 한 점 떼면 빵이 이만하니까 네. 몸집이 이만하니까 꽤 드셨는데 고기가 여전히 많죠. 그대로야 그대로. 혼자 먹기에는 말도 안 돼요. 근데 와 진짜 살집이 커서 음식 궁합이 좋은 것들을 제가 잘 찾아서 다니면서 먹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토종 땅에 버섯 거기에 산양삼과 부추 제가 미리 시켜둔 감자 등장해 주시고 또 뭘 올리면 좋을까요? 아, 종목은 좀 컸어요. 그러니까 종목은 패스. 그리고 여기에 장을 살짝 장까지 하나 둘 셋 넷 조합입니다. 와, 나도 잘하고 있어. 가르쳐준 대로 잘하고 있어 나는. 오늘은 이제 깔끔하게 오합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아 일단 삼을 저렇게 주면 좀 뭐 약재상 아닙니까? 어 그럼요 그럼요 맞아요 맞아요. 와 국물 맛이 저는 제일 궁금했었어. 이제 삼 들어가고 전복까지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또 닭도 토종닭이란 말이죠. 거기에 뭐 또 한약재도 같이 또 많이 넣고 이러니까 정말 국물이 정말 진할 것 같아. 그 뭐 해신탕, 해천탕 이렇게 불리는 거 있잖아요. 닭이랑 문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끓이는 거. 육지에 있는 고기와 그리고 해산물이 같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깔끔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언니 얘기하신 것처럼 한약재가 또 들어가니까 그 깊은 맛이 쭉 이렇게 무게감을 잡으면서. 간을 또 아주 적절하게 하셔서 진짜 국물이요 마냥 퍼먹고 싶어요. 삼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아까 잠깐 정리를 하긴 했는데 삼 종류가 사부님 꽤 많죠. 그리고 우리가 뭐 홍삼도 있잖아요. 홍삼은 이제 생삼, 생삼을 이제 수삼이라고 하잖아요. 아, 네. 그걸 쪄서 말려서 건조시킨 그러니까 가공품인 거죠. 인삼, 생삼의 가공품이 이제 홍삼인데 원래 이 홍삼의 원조는 고려 시대 때 물에다가 이제 삶거나 찐 숙삼. 이게 홍삼의 원조거든요. 그리고 이 홍삼이란 말은 조선시대 때 들어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쓰는 이제 말이 만들어졌는데 재밌는 게 홍삼을 그러면 생삼을 안 먹고 왜 홍삼을 만들어서 먹었을까? 그러게요. 저장하기 어려워서 그랬을까요? 어? 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와우.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조선이라든가 고려의 인삼을 엄청 그쵸? 인기가 많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는 도중에 변질되거나 상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홍삼을 쪄거나 아니면 삶거나 해가지고 만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삼은 처음부터 약효 성분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렇다.
그렇다면은 왜 아니 대륙이면 중국이나 이런 데도 엄청 크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우리보다 인삼이나 이런 게 풍부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나고요. 못 봤어요? 아, 간데 있는 것 같았어. 일본도 있고 중국도 나고 또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도 나는데 인삼 재배 조건의 가장 절대적인 네 가지가 있대요. 기후, 흙, 재배 기술, 또 생산 기술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이제 우리 기후가 인삼을 재배하기에는 삼이 나는 나라 비교를 했을 때 가장 월등하답니다. 기후 조건이라는 거 토용이. 우리나라 좋은 나라. 네, 그만큼 약효 성분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일례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물이나 토양에 석회 성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려시대 때 굳이 자기네들도 삼이 나는데 우리 고려나 조선의 삼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었겠죠. 좀 맑은 물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물도 중요하고. 뭔가 귀한 사람이 왔을 때 또는 뭐 중요한 사람이 왔을 때 이렇게 대접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닭 요리를 많이 선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맛개비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뭘요? 그 처가에서는 씨암탉을 잡아야지. 사위가 오면 씨암탉을 잡아서 뭐 그런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듣긴 했죠. 그 예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듣긴 그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닭이 그렇게 귀해요? 근데 이야기가 이렇죠. 사위에게 이제 고단백의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 장모의 이제 상징성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정작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민속 신앙에 닭의 상징이 부적이 입신 출세 부귀공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닭의 다섯 가지 덕, 닭벼슬 있잖아요. 네. 그게 벼슬과 반직을 상징한다고 그래서 닭은 문장이 있고 발톱. 이거는 무예 상징으로 하고 그다음에 닭이 한번 싸우면 절대 안 물러난대요. 그래서 용기, 어김없이 아침마다 시간을 알려주잖아요. 신의. 네, 그다음에 닭은 먹이가 있으면 혼자 절대 먹지 않고 같이 불러서 먹는데요. 그래서 인덕. 내 그만 치먹었는데 도대체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며 벼슬과 관절을 도대체 씨암탉을 못 먹어서 이 닭을 먹음으로써 사위한테는 입신 출세를 하고 딸은 행복하기를 잘 챙겨주기를 바라는 마음 장모의 마음이 씨암탉을 잡게 된 거죠. 세상에 머리가 좋네. 그러네요. 내가 끓여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네. 아니. 야 실컷 끓여먹었는데 안 돼. 이제는 언니가 뭘 드시고 왔는지 가봐야 되는데 우리 언니는 뭐 드셨습니까? 아니 저는 저렇게 막 산양삼을 듬뿍 들어가 있는 저런 고급스러운 그런 음식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저런 고급 음식 이상으로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이라 저는 육개장하고 이렇게 두부전골을 먹고 왔는데요. 궁금하셔도 됩니다. 먼저 보시고 함께하죠.